그럼 현우가 보는 골키퍼들이 왜 유럽 진출을 못해? 나간 사람 있잖아, 우리 선배 원정혁 씨라고. 영어도 독학으로. 아니 그런 노력을 하면 가잖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인천에서 일하고 있을 때 너 영입하려고 윗선에 허락 받았어. 인천 최고의 연봉을 현우한테 배팅. 어우 대단하신 분인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 너 또 그거 배팅한 거 모르지? 이제 와일드카드 얘기가 나오면 현우가 왔던 와일드카드 그 세 명은 최고의 와일드카드라는 평가를 받는데 동의해? 어. 그 통이하기 보통 쉽지 않은데. 그때 의조 몸 진짜 좋을 때 아니야? 다 끝났지. 나는 이제 월드컵을 갔다 온 상태였고. 솔직히 몰랐어 내가. 골키퍼 와일드카드는 많이 없었으니까 그동안에. 김승규 선수가 14년도에 이제 있었지. 아. 와일드카드. 그래서 중요성을 아마 아셨을 거야 감독님. 그때 금메달 땄기 때문에. 내가 16강 때 다쳤어. 내가 이란이라고 할 때. 그래서 범근이랑 교체를 했어. 너무 아파가지고 이번 대회를 못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너무 힘들어 하니까 감독님이 부르시더라고. 집에 가라고? 현우야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아 경기 뛰키려고? 어. 그 서 있으라고? 믿음을 준 거지. 너가 조금만 어느 동작만 된다고 하면 서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때 아마 내가 울었어. 그 외국가 부르는데. 내가 정말 뛰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건 진짜 내가 다 맞겠다 이런 생각. 4강은 아주 편하게 갔을 것 같은데. 베트남? 딱 입장을 하려고 딱 서 있는데 베트남 친구들이 나랑 흥민이랑 의조를 보고 뒷꿈치를 하는 거야. 겁을 먹은 거지 벌써 애초부터. 나는 우리는 이제 막 으아 이러면서 나가고. 근데 전망 끝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혼났나 봐 감독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애들이 막 장난 아니더라고. 그때 베트남 처음 올라간 거 아닌가? 최고 성적이었을 거야. 그때 대형 선수랑 막 영상편집. 아 그래? 에이초 I'm David De Gea. I want to wish you all the best on the tournament for you and for all the Korean team. You're a great keeper, my friend. All the best on your career and good luck. 지금 잘 못하는 대회야? 아예 잘해. 아시안 게임 하기 직전이어가지고 응원한다고. 엄청 기분 좋았어. 그래서 대구 FC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거에 막 좋아요도 누르고 그랬지. 그 인천에 안델슨 감독이 그 리버풀의 클롭 감독에게 조현우를 추천한 적이 있다는 게 맞아? 그 감독 나랑도 같이 있었잖아. 맞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니까 18년도 이후에 어디 북한인가? 감독이셨나? 북한 감독, 국가대표 감독. 그때 이제 경기 때 만났었는데 먼저 와서 인사도 해주시더라고. 그냥 악수도 하고. 아 클럽 얘기는 안 했고 뒤로 이제 그 기사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아? 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나랑 연락 안 하는데. 아 그냥 물어봐. 그럼 현우가 보는 골키퍼들이 왜 유럽 진출을 못해? 아예 기회조차가 없는 거지 그냥. 아예 기회조차가. 나간 사람 있잖아 우리 선배 원정혁 씨라고. 비란데 맞지? 네, 그분이 1호잖아 알아. 고대 선배야, 부평고 선배. 비디오도 자기가 보내고 만들어서 영어도 독학으로. 아니 그런 노력을 하면 가잖아.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결국은 다 프로가 꿈이잖아. 근데 프로에 가게 돼서 나가려면 못 갈 것 같아. 나 미리 가야 된다? 중학교 때나 어릴 때. 근데 그런 기회차가 없잖아. 힘들잖아. 필드랑 달라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는 나가야 어린 친구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꿈을 키운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은퇴를 하면 글로벌하게 내가 뭐 에이전트 뭐 형들하고 해서 유럽에 있는 골키퍼 코치님도 한번 초대를 해서 뭔가 이렇게 애들이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지. 아 그런 거를 좀 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진짜 현우가 프로도 지금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골키퍼 못 나가니까 골키퍼를 위해서 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맞아.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진짜. 그리고 어릴 때 좀 많이 좀 해외 경험도 시키고 그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 어릴 때 일단 축구를 할 때 골키퍼의 인식을 잘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엄마들이 골키퍼 시킨다면 아 축구 안 시킬 거예요 이런 부모들 아직까지도 많이 계시거든. 더 유명한 선수들이 움직여서 뭔가 좀 바꿔줘야. 근데 골키퍼가 굉장히 멋있는 포지션이거든. 그럼 골키퍼로 한번 얘기를 해봐. 뭐가 멋있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막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골 넣고 싶지. 자기 아들이 당연히 골 넣는 거 보고 싶지. 누가 하겠어. 그러면은 진짜로 뭔가 공격적으로 막던지. 그러니까 충분히 더 화려하고 멋있게 그런 퍼포먼스가 나온단 말이야. 내가 그거를 직접 보여주면은 어린 친구들이 놀래.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빠르구나. 아니면 아예 미쳐서 병지형처럼 더 나가든지. 그건 아니지. 그런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서 골키퍼의 매력을 느끼게끔. 그렇지 그거지. 매력이야. 난 아직도 근데. 느끼고 있어. 그럼 현우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고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중요해. 변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일부러 공을 막을 때 좀 더 오버해서 막는 경향이. 아 그런 건 없어. 더 뭐 무지개 다이빙을 하든지 뭐 이런 더 막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딱 팀을 떨어진 척하고. 김경원 선수가 라이언스타에서 독일전 때 잘 막았는데 너무 멋있게 막을 수 있겠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 왜냐면 그 공을 막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뻗고 이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멋있잖아.
몇몇 전문가가 얘기한 건 아니다. 니네가 골키퍼를 뭘 아냐 이거 아니야. 어 맞아. 김영건 너가 뭘 알아. 말 잘해줘. 그거 생각나? 내가 인천에서 일하고 있을 때 너 영입하려고. 아, 그 18년도인가? 회사 가기 전이야. 아 맞아 19년. 골키퍼의 중요성을 알고 조현이 영입. 인천에 허락 받았어. 인천 최고의 연봉을 현우한테 배팅. 맞아. 나 아니면 못해. 나 와이프도 알아. 근데 지금 가 있는 팀에서 얼마를 배팅할지 몰랐지. 모르고 배팅.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아니 근데 현우가 근데 거절을 참 멋있게 하더라고. 제 3자를 통해서 들었거든. 우리 출연한 명주 너무나 감사드린다. 이렇게 또 신경 써주시고 저쪽을 들으니까 형은 밑에 미안하다고 해라 그랬지. 처음에 그 병주 형이 나한테 말했을 때 난 안 믿었지. 이천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우 대단하신 분인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 처음에. 근데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근데 저쪽이 워낙 이제 기업하고는 이제 시민구단이 안 되니까 너 또 그거 배팅한 거 모르지. 유럽 진출을 엄청 하고 싶어 해갖고 절대 안 잡아놓는다. 인천이라는 곳이 이런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도 온다라는 이미지를 헐지 실어주고 나는 바로 외국 보내주겠다. 아 그거 들었어. 병주 형이 이천수 나를 엄청 응원해준다. 운동 안 해도 돼. 저기 그만해. 그건 장난인데 진짜로 좀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었어. 근데 그게 지나지나 지금 처음 본 거야. 최근에 울산에 그 시축하러 오셨을 때 저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러면 어때? 나도 경험이 있는데 다른 팀일 때 붙었어. 진짜 신경전이 세게 붙었어. 그 뒤에 이제 이적해갖고 한 팀이 되면 어때? 아, 벌쭘하지. 아, 부티스 같은 애들. 좀 세게 붙었잖아. 부티스가 처음이야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현우가 이렇게까지 부딪히면서까지 갔다가 같은 팀이 됐어. 난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근데 다행히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안 하지. 내가 사비 알론서랑 맨날 싸우고도 다음날 나는 제일 죽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운동장 나가는데 걔는 어 리? 뭐야 저거. 나는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저를 어떻게 죽이나 이러고 있는데 쟤는 다음 나와서 아무 일 없듯이 올라 깨빡 이러고 있어. 내가 원래 화를 잘 안 내 경기장에서. 근데 불투이스랑 내 후배랑 붙은 거야. 근데 거기는 우리 홈구장이었고. 그치 해야지. 이거는 내가 참 안 된다. 내가 대신 한 거지. 근데 그 다음날 대구 FC에서 미팅을 하는데 그 영상을 틀어줬다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어 가족이다 팀이다. 누군가는 당하고 있으면 같이 가야 된다. 선배들이 해줘야지. 또 맞아. 보는 후배들도 있고 하니까 싸운다는 목적보다는. 맞아 싸우면 안 되지. 아니 8년 연속 베스트 11이야? 그치. 대구부터 지금까지. 아 연속 베스트11은 힘들어. 12명의 골키퍼에서 8번 연속됐다는 건 쉽지 않지. 계속 골키퍼도 바뀌고 하는데 넘버원이네. 근데 나는 넘버원이라고 생각 절대 안 해. 시상식이 딱 열려도 내가 받을 거라 생각을 전혀 안 해.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8개가 있겠네 집에? 우리가 이제 울산에 집을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샀는데 와이프가 그 공간을 딱 만들어놨어. 얼마 전에 와서 춤추고 이상한 거 했더만. 그런 거 좋아해? 와이프가 좋아하잖아. 와이프의 웃는 게 난 너무 행복하거든. 제목이... 맞아. 용돈 올려줬어, 나한테. 용돈 올려주면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럼 와이프가 근데 좋아하잖아. 웃는 게 난 너무 행복하거든. 내가 볼 때는 새로운 현우를 봤다고 하나? 그거 느꼈어, 나는. 아, 집에서는 뭐 애교도 부리고. 조현우 하면은 유명한 애처가다. 뭐 문신 얘기가 있어. 그 문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봐. 지금. 내가 와이프를 만나서 보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었어 이 사람하고. 정말 영화 같아 나도 생각하거든. 딱 봤는데 그냥 결혼이다 생각했다고? 어, 만나기로 해서 난 이제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먼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제가 안에서. 근데 그 실루엣이 그 안에 이제 나오는데 뭐 떨리더라고. 그래서 2시간 정도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3일 뒤에 딱 사귀었어. 문신은 사귀고 한 3개월 뒤 정도 바로 했던 거 같아. 잠깐만 결혼하기 전에? 어 전이지. 아니 재유 씨가 무섭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사귀면서 결혼을 꿈꿔왔었지.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했고. 있었지.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관에 들어가도 난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거지. 이야 이 처음 봤어 난 너 같은 사람을. 조현우만의 몸관리 비법이 있나? 이제 보는 우리 꿈나무들 우리 친구들이 많거든. 일단 운동 시간에는 무조건 100% 최선을 다하세요. 120% 그래야 경기장에서 나오니까. 골키퍼가 운동이 좀 힘들잖아. 힘들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 하지만 정말 힘들어도 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개인 운동은 안 하고? 뭐 어릴 때는 뭐 줄넘기 많이 했고 지금은 뭐 자전거 많이 타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지만 어릴 때는 포울하게 하진 않았어 운동을. 그냥 조현우 하면 순발력, 민첩성. 내가 남들 순발력을 키우는 방법이 없나? 그냥 줄넘기? 근데 그건 있었어. 내가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어. 더 빠르게 할 순 없을까? 내가 처음에 축구를 시작했을 때도 98년도에 대한민국이 멕시코한테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 철없는 나이에. 그러면서 노력을 했었어 계속.
키는 초등학교 때 63이었어. 크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전지훈련을 갔다 오니까 185가 돼버린 거야. 확 컸어. 근데 줄넘기를 진짜 많이 했어. 좋은 누가 생각하는 골키퍼. 노력, 피지컬. 노력이지. 그러면 노력인데 막 30이어도 돼? 작으면 되냐고. 막 78, 막 나만 하면 돼. 난 가능해. 나. 180 정도 선이면은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88 정도 아니어도 그거는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훨씬 좋아진다. 더 큰 선수가 없는 장점을 그 선수는 분명히 갖고 있어. 그러니까 키가 작은 친구들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 나는. 아 근데 진짜로 오늘 현우 만나서 진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네. 너무 재밌었고 한마디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무 영광이고. 아이 뭐. 그리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정말. 길게 하자. 길게 해. 앞으로 축구 발전에 대해서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노력할 테니까. 너도 해야 돼.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울산현대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항상 누군가의 꿈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잘해서 우승을 꼭 하고 9연속 베스트 11은 당연한 거고 일단은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부상 조심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현우의 그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축구의 장점을 많이 얘기해 줘야 돼.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서 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잘 먹었다. 계산해. 야, 너가 많이 벌잖아. 네가 해. 너무 많이 벌잖아. 그만해.